자, 오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월 16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풀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를 또 기다려 주시고, 근데 이제 생방송을 안 보시다 보니까 제 근황을 모르시는데 5일 정도 그 코로나 때문에 좀 휴방을 좀 했었습니다. 예, 이제 다 나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제 그 재방송 그 정규방송으로, 정규방송 체제로 다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자. 워터밤에 쓰면 권은비를 이겼다, 못 이겼다. 누군데? 성소 아니야, 성소? 성소. 아, 성소는 얼굴이 근데 너무 그, 진짜 베이글이야. 몸매는 진짜 솔직히 원탑이 맞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진짜 몸매긴 하지. 허리 얇고 바스트 있고 다리 길쭉길쭉하고 또 골반도 훌륭하고 예, 몸매 너무 좋은데 성소가 사실 이제 그런 몸매로 부각이 많이 됐지만 뭔가 좀 보여준 건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해. 몸매 말고는 사실 예.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아예 활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싱글로 노래를 냈어도 잘 됐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뭐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이런 걸 솔직히 못 봤기 때문에. 권은비 승이지. 다음. 넌센스 문제야 이게? 넌센스 문제. 뭐 같아요, 여러분들? 소. 카우? 카우 터치? 네 글자인데? 아, 소매치기. 그러네. 소매치기네. 소매치기. 오케이. 토비 10개. 톱이 10개? 톱을 이거 뭘까? 10톱? 가요 톱 10. 이야 미쳤다. 가요 톱 10. 가요 톱 10이래. 맞네. 가요 톱 10 맞아. 하나라도 맞춰보자. 아빠를 때리는 게 파파독? 파파독 맞다. 아니? 맞잖아. 뭐지? 개자식. 개새끼 이러는데. 부침개. 부침개야? 예. 아닌 것 같은데? 부침개. 뭘 붙였는데? 부가 아빠잖아. 아, 부, 친, 개? 부침개. 아, 부를 쳤기 때문에, 아, 아빠 부, 부침개라고. 이야. 종이가 종이가 만 개. 만은 일단 무조건 들어간다. 만? 뭐야 이거? 파란 만장. 와, 어렵다. 세종이야. 이거 무조건 세종. 세종이 굴세종? 굴세종? 네 글자잖아요. 세종? 세종이래. 세종이지. 임금? 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야, 어렵네. 얼마죠? 말이 얼마죠? 말모 흥정하는 걸 뭐라 그러지? 말흥정? 흥정말? 제시요. 제시? 흥정? 말제시? 사는 거니까. 마술사네, 마술사. 마술사. 말이 술 산다고 마술사. 옌병을. 이거 뭐야?
밭? 밭 무엇? 형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이야? 너비 아니? 아이, 열받네 이거는. 김밥이 천 개? 김밥 천국. 그렇죠. 진짜 이게 너무, 야 하나 맞췄다. 김밥 천국. 아래 그림의 제목 무엇일까요? 벌떡. 사지 벌떡? 어, 비슷해요. 사지 연장. 사지 사지 섰다? 사지 발기? 사지 선다. 사지 선다? 네. 사지 선다가 뭐야?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지 선다가 두 개고 사지 선다가. 어, 난 처음 들어. 옷 고기? 옷 고기? 흰 반팔 소고기? 흰 반팔 뭐야?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와. 빰 따고 말이 없네. 야, 하나 맞췄다. 뭐냐 이거. 넘어갑시다. 보정 어플 사용한 신길럼? 뭐야? 와, 자기 얼굴 보고 놀란 거 아니야? 어, 무서워, 기계. 남자 모쏠과 여자 모쏠 특징. 블라에 올라온 글 같은데? 모쏠이라고는 써놨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 서툰 사람들. 남자 특. 공감 능력이 없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함. 스킨십 진도가 너무 앞서감. 이성이 이해하기 힘든 취미만 있음. 낚시, 축구, 격투기. 리드를 전혀 못함. 남성으로 밀고 가는 매력이 부족. 어, 엄마를 원함. 요리해주고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가성비충. 여자를 히토미로 배움. 개잡소리죠. 이거 그냥 외모만 괜찮으면 다 해당이 돼. 잘생겨서 공감 능력이 없어. 차가워. 차가워서 매력 있고 나쁜 남자야. 헤어나올 수가 없지. 치명적이야. 스킨십 진도가 너무 앞서가는 잘생긴 남자. 오히려 좋아. 빨리 가주잖아. 어.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잖아. 잘생긴 남자가 이해하기 힘든 취미가 있어. 낚시를 한 남자야. 너무 매력있어. 어. 낚시복 입고 막 이렇게 베스 같은 거 들고 막 사진 찍은 거 있어. 너무 삶이 다채롭고, 너무 삶이, 어, 자기 취미도 즐길 줄 알고 멋있어. 축구하는 남자야. 어, 막 호날두 푸사인데 존자리야. 그러면은, 아, 축구 진짜 좋아하나 보다. 어,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는지 무슨 팀 좋아하는지 한번 나도 말 좀 붙여볼까? 격투기를 한 남자야. 존자리야. 격투기를 좋아하는 존자리야. 그 지수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도 안보연이야. 너무 좋아. 잘생겼는데 리드는 전혀 못해. 오히려 좋아. 순수해. 어, 찐따남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찐따남. 잘생겼는데 엄마를 원해. 요리해주고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걸 원해. 기꺼이 요리 배워줄게. 어, 백종원 유튜브 보고 기꺼이 요리 배워서 해줄게. 어, 청소해주고 싶어. 자취방 갔는데 너무 더러워. 변기 커버에 막 오줌 막 떼껴있고 막 이래. 기꺼이 솔 들고 내가 물 뿌려가면서 그 오줌 자국 지워줄게. 잘생기기만 해. 어, 더러워도 팬티에 똥 묻어있어. 기꺼이 빨아줄게. 기꺼이 세탁시켜줄게. 잘생겼는데 막 명륜진사갈비 데려가. 너무 맛있어. 저 명륜진사갈비 이렇게 맛있었나? 얘 얼굴 보니까 갈비가 더 달달하네. 어, 어, 경제력 미쳤네. 잘생겼는데 돈도 아낄 줄 알아. 경제력 지린다. 히터미는 솔직히 좀 그렇고. 잘생기면 다 그냥 다 커버 가능한 거야. 이유를 굳이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 허우대가 멀쩡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극복 가능한 거 보니까 연애 시장,
연애 먹이 사슬이 얼마나 빡센지 알겠지? 이게 현실이야. 여자. 공감만을 바래. 징징거리는 것처럼 느껴져. 못생겼는데 징징거리고 공감만을 바래. 하고 싶지가 않아, 연애 자체를. 그만하고 싶어. 아예 만남도 갖기 싫어. 하지만 이뻐. 몸매 좋아. 근데 막 공감해달라고 막 찡찡거려. 오히려 좋아. 귀여워. 원래 이쁜 여자들은 이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거야. 기꺼이 감수해주고 찡찡거리고 다 받아줄게. 스킨십에 지나치게 보수적이야. 전남친과도 이랬겠지? 얘 연애 스타일은 항상 이런가 보네. 오케이, 내가 정복해줄게. 그 어떤 파도가 하고 파도가 와도, 그 어떤 막힘이 있고 그 어떤 벽이 있어도, 내가 너랑 연애하려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수할 거야. 네가 준비됐을 때 스킨십 할게. 나 기다릴 수 있어.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리건. 다음. 이성이 이해하기 힘든 취미가 있어. 감성 카페 가고 멜로드라마 보고. 멜로드라마 정복해줄게. 정독해줄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줄줄 깨줄게. 이쁘고 몸매 좋으니까 당연한 거야. 카페 좋아해? 인스타 가가지고 감성 카페 내가 리스트 싹 다 뽑아놓을게. 이쁘기만 해 그냥. 다음.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남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얼굴까지, 얼굴이 이렇게 이쁘고 얼굴이 이렇게 이쁘고 몸매가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아빠를 원해. 데이트 비용 전액 부담이랑 먼 거리도 데려다주는 등 해줘야지. 공주님인데. 내 공주님 내 차 기름값 하나도 안 아까워. 언제나 모시러 가고 도어투도어로 모셔다 줄게. 만남 안 줘. 허영이 짙어. 이 정도 이쁘고 화려한 외모인데 명품백 한두 개로 만족이 될까? 내가 채워줄게. 내 경제력으로 어떻게든지 해줄게. 남자를 드라마나 소설로 배움. 어려서 그래. 어리고 나이도 좀 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좀 그런 그 동심이 있어. 그럴 수 있어. 공주님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얼굴로 귀결이 된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아니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고 피지컬 되는데 싱글인 게 말이 되냐고.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데. 이유를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다. 코딱 짚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걸려 있다가 보니까 이제 콧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막 마르니까. 예. 다음.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사고, 조종사 사망, 승객 중사. 결국 일이 터졌구만. 나 이거 위험할 것 같더라. 단양 구경시장 가서 이제 맛집 갔다가 그러고 이제 카페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단양에 카페가 두 개 있습니다. 카페 산, 카페 도깨비라고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지대가. 예, 차 타고도 꼬불꼬불 길 해가지고 막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이게 진짜 이거 패러글라이딩 개 위험해. 진짜 위험한 취미야. 나는 솔직히 바이크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잖아, 바이크는 어느 정도. 근데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받고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내가 감각으로 느끼고 계속 점프 뛰면서 바람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역풍 불거나 그래버리면 꼬꾸라지거든. 이거 진짜 위험한 취미야. 근데 이제 인스타 각도 잡고 뭔가 이제 촬영하려면 이제 몇만 원 더 주고 고프로 지어주거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영상 딴 걸로 이제 파일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번단 말이야. 이거 1회 10얼만 한단 말이야. 뒤에 이렇게 잡아줘. 같이 타줘. 숙련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 사망하고 한 명 중상 입었다는 거는 뭔가 사고가 터진 거지. 에휴. 조종사가 심정지로 사망했다네. 하... 위험해 보이더라.
재미있어. 재미있는데 나는 못하서 몸무게 미달이어갖고 못했는데 이게 단양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게 높은 그 지대에서 그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 진짜 단양의 풍경이 한눈에 다 들어와. 정말 파노라마 뷰로 진짜 넓고 높아. 근데 거기서 바람 잘 타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날씨가 예측이 안 되는 날은 안 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최초로 사망자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좀 허들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예. 이거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 패러글라이딩. 단양에 또 패러글라이딩 명소긴 하고. 그런데 말이죠. 넘어갑시다. 광장시장이 약간 바가지 논란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나는 약간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호떡을 못 만들어주겠다고 잠깐 나가있으라고 그랬다고. 예, 허무맹랑하네. 정우성 배우님 예전에 이제 2018년에 그 난민 논란이 좀 있었어. 예멘의 난민을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그 난민을 우리나라 좀 들여야 된다 뭐. 근데 요즘 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불거져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우성 배우님이 약간 좀 회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은 이래. 아니 정우성이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랬으니까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멋들어지게 살지. 거기 자기 집에다가 예멘 난민 들여서 살라 그래라. 어느 지역에서 누가 받고 싶겠냐. 난민 문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막 난민이 자국민 막 해치고 막 범죄 일어나고 범죄 들끓고 막 강간사건 일어나고 막 이래버리는데 그 문화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난민 막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거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멋들어지는 말만 저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아니 진짜 난민을 원하면 자기부터 원해서 뭔가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건물이라도 짓든가 그렇게 해라. 말만 저렇게 하는 게 뭐가 대체 과연 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을 때 난민을 돕자라는 발언을 한 뒤 악플 세례에 시달렸던 바가 있다. 힘들었다는 얘기만 있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뭐 그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얘기 같아. 자 다음.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권한의 책임과 불균형이다. 이거 약간 남녀 갈라치기 글이긴 한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거야.
예전에 비해서 2030 세대 남성의 권한이 전부 사라졌다. 자, 젊은 남성들, 90% 이상의 징병률, 병역의 의무, 그리고 경제력, 부동산, 자차, 소득, 거기다 외모, 운동, 학벌, 직업, 성적인 억압, 여성에게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 세대 남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문제들이 뭉터기로 내려오게 됐다. 불합리하다. 이거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은 노력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도태남 찌질이 군무새로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어느 정도 부분은 맞는 얘기도 있는데 둘 다 여자나 남자나 어쨌건 외모 외모는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병역 문제는 좀 그치 남자들이 좀 많이 나는 이제 병역은 사실 그런 것 같아. 병역은 의무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징병제니까 모병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휴전 국가인 그 국가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자들한테 군대 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난 솔직히. 근데 뭐가 있냐면 군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 여자들이 군인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군인 입장에서는 어쨌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거고 그렇게 1년 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여자들, 이제 젊은 세대의 여자들이 군인 알기를 솔직히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군인 알기를 되게 좀 그냥 좀 우습게, 쉽게 아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힘들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 텐데, 이제 조금 약간 치우쳐진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조롱거리로 삼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군인에 대한 인식만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젊은 여성들이 그러려고 노력하는 여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큰 목소리를 내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졸라 억울하고 짜증나는 거야. 쟤네들이 우리 알기를 개 지읒으로 알고 오히려 조롱하고 군대 끌려가는 입장인데 뭐 군캉 쓰니 뭐니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군인 없으면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가지. 국방력에 대한 그 국방력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너무 현저히 낮아. 그래서 좀 교육 과정,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군인에 대한 어떤 그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의 체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교육 과정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봐. 그래야 군인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겠지. 예.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걸 개선해줄 생각을 안 해. 남자들이 군대 가니까 힘들겠구나 이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본적인 것도 사실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얘기하는 거야. 너네는 군대도 안 가는데. 안타까워. 내 새끼 낳아봤자 직장에서 노예 생활하고 평생 세금 셔틀 되는 각이 보이는데 국가에서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다룰 때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젊은 세대들, 2세대들까지 커트라인이고 여기서부터 낳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렸다. 이 뭐 몇 년생에서부터 몇 년생까지 그렇게 다루기만 하지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사실 그렇지. 노예 쇠사슬, 노예 쇠고랑을 내가 굳이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채워주고 싶지가 않는데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SCV를 뽑아야 돼? 내 출신, 내 경제력, 내 상황, 내 현실, 내 환경, 이거 대물림 시켜주는 게 또 다른 고통의 대물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나는 고통이 더 크다고 보는데, 낳고 싶겠어? 안 낳고 싶지. 그러니까 더 뭔가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되게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진짜 이례적으로.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하거든. 근데 중국은 워낙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나라의 국민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게 있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떡할 거냐고. 전무후무한 그런 그 가파르게 우하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나라의 큰 어떤 데이터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야 한국처럼 되면 안 돼. 야 한국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마지막 세 줄이 딱 그거네. 결국 돌이키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총선 끝나잖아? 바로 겨울 시작이야. 거기에 더불어 충격. 20대 연애율 26%. 우린 연애 세포도 없는 초식 남녀. 20대 초반에 26%만 연애 중이래. 10명 중에 2명만 연애 중이라고. 큰일 났네, 진짜. 플러스 망조 제대로 들린 한국 근황. 자, 가임 여성 인구수가 폭감하고 있다. 예. 미쳤다. 그래프 봐. 어떡할 거야. 월 평균 자녀 시기별 양육비용. 미쳐버린 양육비, 사교육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 의복, 장난감, 기저귀용.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나아져서 내가 한 20살 때까지, 아니 20살 이상이고 대학교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한다는 거야. 양육비용.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근데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낳고 싶겠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며. 요즘 이제 신생아들 부모들이 보면은 다 돈 좀 벌고 여유 좀 있고 이런
부모들 밑에서 애들이 나온다고. 못 사는 집 애는 없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더 허들이 높아지겠지, 뭔가. 사회적 진출을 할 때, 늘어만 가는 국민의 빚. 거기에 이제 유소년, 노인, 부양비 추이. 이제 앞으로 더 고령화 시대가 될 거라서 24년에 걸쳐 고령사회 진입한 일본에 비해 17년 만에 초고령화 진입한 한국. 출산율 개떡락. 큰일 났다 진짜. 야. 이제 노인 대국에 당첨됐어.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샘플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에 대한 전 세계의 데이터를 지금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큰일 났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 저기, 일본에서 살려면 여러분들 그거 들었어요? 일본은 이제, 투자를 하면 10억 좀 넘게 투자를 하면은 일본 그 국민으로 받아준대. 자격 요건이 일본 국민으로서 이제 그 저 관련 자료를 내가 봤었거든요. 일본에 이제 시민권을 따려면 일본이라고 쳐도 안 나오네. 내가 봤던 게 있는데. 뭐야, 왜 이래? 있네. 일본이 12억만 있으면 일본 영주권이 약속이 된다고. 투자 이민 제도가 있다라는 거야. 5년 이상 같은 주소 거주지로 체류해야 되고, 뭐
여러 조건이 있는데, 아 이건 다른 제도가, 아 내가 봤던 글이 사라졌나? 아 지금 못 찾겠네. 아 영주권 맞아. 아이 봤던 게 있었는데 지금 못 찾겠다. 어 넘어갑시다. 아무튼 예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제 그 존폐가 위기에 닥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어? 제일 위에 있었다고? 근데 이거 2016년 자료인데? 맞아 오사카였어. 어 오사카 오사카 맞아. 기억나는 키워드가 그거였어. 오사카 오사카. 아니 왜 이러냐 이거. 이거 DC가 아프냐 오늘? 오늘 DC가 좀 아픈가 보다 여러분들. 아프네. 어. 삭제됐네, 글. 어 여기 있다. 나왔다 나왔다. 싱글벙글 오사카 근황.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한 곳인 오사카. 어 오사카 지난달 19일 오사카부 시가해외 주투자자에게 1억 2천만 엔 정도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 자, 오사카 법무국에서 이런 이제 사무실 이전 변경 등기를 위해 방문한 오사카 법무국. 아니나 다를까. 창구에 줄을 선 사람들 중 90% 이상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돈만 있으면 쉽게 영주권도 중국에 팔아넘기려 한다. 오사카 유신 이대로 좋은가? 1억 2천만 엔, 10억 7천만 원 정도를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소식이 발표돼 중국 부자들이 봇물 터지듯이 오사카 법무국에 몰려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중국에서도 1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엄청 잘 살고 수준도 높을 것 같은데 중국인이라고 막 그렇게 저기 하기보다는 이렇게 부자 중국인들은 조금 이제 좀 다를 거라고 봐. 어. 코아뮤시어 보너스 받으면 시청료 꼭 납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